병원에서 퇴원을 지키지 못할 정도로 하면 이게 사망 확률이 높은 영양실조 환자들인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대한민국의 영원한 요군 장교이고 싶은 김정아입니다. 오늘도 김정아TV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며 김정아TV 언제나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북한 영양실조 군인들이 동계훈련 참가 문제에 대해서 북한 내부에서 아마 좀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식인지 제가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 NK가 11월 30일자 기사를 올렸습니다. 영양실조 코로나의 격리에 1군단 35% 동계훈련 참가 못하나 라고 기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서제목으로 뭐라고 나왔냐면 사상 최악의 내부 집계에 총참까지 아연 질색, 서식통, 지휘부 격리 인원 제외 모두 참가 결론 내려라고 했습니다. 실제 북한 1군단에서 영양실조 타령, 코로나 관련 격리 조치 등 여파로 이번 동계훈련에 12월 내년 3월까지 참가 가능한 인원이 반토막이 났다는 서식통이라고 합니다. 이는 훈련 준비차 최근 실시했던 내부 집계에서 이 같은 사상 최악의 결론이 도출됐다는 것으로 군단 참모부들과 총참모부 모두 아연질색했다는 후문이라고 합니다. 30일 데일리 NK의 북한 강원도 군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24일 총참모부 이하 총참 작전 훈련처 구처 훈련 집행 판정 부서입니다. 이 부서는 전군의 편제 인원수 대해 실제 훈련 참가 인원 부대별 통계를 올릴 것을 지시했습니다. 아마 요 지난번에 제가 지금 동계훈련 들어가기 전에 훈련 준비를 검열하는 과정에서 이 통계가 아마 함께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 영상이 지금 제 채널 홈페이지에 있는 동계훈련 준비 지금 초비상 이렇게 제가 올렸죠. 북한군 동계훈련 월동 준비 모두가 지금 초비상이라고 제가 올린 그 영상에 그때 제가 지금 동계훈련 준비가 미처 안 된 상황인데 지금 정부가 검열까지 붙었다라고 하면서 제가 분명히 그 이슈를 전했습니다. 아마 그때 이 통계가 함께 진행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북한에서는 11월 말까지 외부 작업 그리고 훈련, 부업, 건설 등 기타 작업에 동원된 인원 모두 이후 불문하고 부대에 복귀해야 한다라고 국가 건설 대상 파견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첫 달 12월 훈련 중 2주는 참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2주가 제가 지금 지난번 영상 올렸죠? 북한 야간 훈련. 그 야간 훈련은 북한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훈련 들어가자마자 바로 야간 훈련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게 초겨울이기 때문에 이때 진행하지 않으면 엄농소란에 이 야간 훈련을 진행하던 건 솔직히 말이 안 되거든요. 너무 추위가 있기 때문에 야외에서 그 밤에 무기 훈련을 시키거나 다양한 훈련을 시킨다는 건 거진 정말로 힘든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초겨울에 야간 훈련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 훈련 중에 2주, 네, 보름이면 2주죠. 그 2주 동안에 이 야간 훈련만은 무조건 진행해라 라고 지금 한다는 소리입니다. 이 뜻이. 이에 당연히 1군단에서는 자체 조사를 실시했는데 지난 1군단 이사 강원도 금강군에 있는 참모부는 현재 인원수 대 훈련 실제 참가 수가 65%라는 최종 보고를 올렸다고 합니다. 끔찍하죠? 아이고. 예를 들어 한계중대 100명 중 전염성 결핵, 늑막, 간염으로 퇴원 불가한 인원이 6명. 그 다음에 영양실조로 사당 보양소에 치료 계속해야 하는 인원이 6명. 탈용 4명. 이상 증세나 호흡기 곤란으로 군단별 특별 격리시설과 지구별 군의구 격리시설의 입원이 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제가 지금 읽다 보니까 이거 생각보다 디테일하게 보냈네. 이거 실제 군 관계자 아니면 이 통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을만한 소식통이네요. 100명 중에 결국은 25명이 이러한 환자 훈련에 참가할 수 없는 이유라는 건데 4분의 1 아니에요? 그러면? 100명 중에 25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 아닌가요? 코로나19 의심 증세와
영양실조 등 무려 35% 병력 이탈이 예상된다는 집계를 상비에 제출했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소식통은 부대별 올해 훈련 실제 참가 인원수는 고난의 행군 1990년대 중후반 대량 아사 시기 그때 군 내부를 방풀게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당시에 저도 동계훈련 제가 군사복무 시기가 무엇보다도 1993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고난의 행군으로 북한이 가장 최악의 상황을 겪는 시기에 제가 군사복무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군사복무할 때도 이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해양경비대 그리고 8.15 훈련소 모두 최대한 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기껏 빠져야 100명 중에 정말로 5명이 넘게 되면 그때는 비상이 걸릴 정도였는데 그때 이 지경 아니었어요. 그럼 지금이 그때보다 지금 더 최악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이번처럼 훈련 참가 인원 장악 사업에서 많은 군인이 비기는 처음이라 훈련부에서도 당황해하고 있다면서 이번 훈련이 면제 인원이 모자라 남은 군인들이 어떻게 무기 장비를 관리할 수 있겠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한 개 중대에 중대 인원만큼 무기가 100종이면 100종, 120종이면 120종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비는 사람들의 무기를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계속 무기 소재를 해줘야 됩니다. 무기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남는 인원에서 그 모자라는 인원의 무기까지 데려다가 자기 무기 먼저 소재하고 그 다음에 그 무기까지 데려다가 지금 함께 무기 소재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남는 인원이 지금 그 무기, 지금 비는 인원이 통계에서는 뭐 100명 중에 25명이면 4분의 1인데 그럼 남는 인원이 그 나머지 무기를 다 함께 관리를 하는 걸 지금 걱정한다는 거는 남는 인원과 지금 모자라는 인원이 수가 비등하기 때문에 이런 통계, 이런 말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저희 중대에도 지금 뭐 작업이 있을 때는 정말로 구대원들이나 절반 있는 쑥 빠집니다. 쑥 빠지게 소대에 30명의 인원이 실제 침실에서 뭐 중대 본부에 생활하는 인원이 한 30명에서 15명 미만이 됐을 땐 그 나머지 인원들 무기까지 다 꺼내놓고 우리가 무기 소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 8.15 훈련소에도 그렇게 많이 했고 근데 그때도 솔직히 일가에 많이 지장은 분명히 됐습니다. 근데 지금 무기 소재 문제를, 무기 관리 문제를 지금 걱정한다는 거는 석유묘적인 AK 소총보다도 아마 장갑이나 포나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비게 되면 정말로 심각한 단계가 온다는 거죠. 자기 정 인원이 없게 되면 왜냐면 각 인원마다 자기가 맞는 부위가 다 따로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1군단 지휘부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와 관련 총참모부도 이번 동계훈련에 현재 인원수 대 실제 참가율을 첫 자리에 놓고 부대별 전투준비 상태를 평가하겠다고 각 군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100번 전달해야 뭐랍니까? 그걸 따라갈 수 있는 현실하고 이게 맞지 않는 짓인데 일단 첫째, 각 군에서 영양실조 환자들을 다 주목을 했다고 합니다. 특별한 병이 없으면 퇴원시켜라. 특별한 병이 없으면 퇴원시켜라입니다. 야, 명령을 하달했고 실제로 병원에서 바로 부대에 복귀하는 사례가 줄을 잇다고 합니다. 만만한 게 영양실조 환자인데 여기서 퇴원을 시키지 못할 정도의 영양실조 환자면 비록 2단계를 지나서 3단계 들어섰다는 걸 의미합니다. 제가 전에 북한군 영양실조 관련된 문제를 제가 얘기를 할 때 1단계는 어느 정도 머리를 둘 수 있지만 15 내지 30을 넘기지 못하는 앞에서 아침 검사 시간에 하나, 둘, 셋 이걸 할 때 머리 들고 30을 못 넘기는 이 단계가 바로 1단계이고 그 다음에 15를 넘기지 못하는 단계가 2단계라고 했고 그 다음에 5도 못 넘기는 단계가 3단계라고 했습니다. 이게 왜 이 소리가 나왔냐면 영양실조 걸리게 되면 사람 신체에 가장 무거운 게 이 뇌입니다. 머리를 제일 먼저 못 들어요. 그래서 부대마다 이게 영양실조 환자들을 가려내는 방법이 다 다르지만 저희 부대에서는 그때 그렇게 가려냈습니다. 아침 검사 때마다 군의가 그 방법을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아침 검사 때마다 머리 이렇게 숙이고 머리 오래 쳐들지 못하는 친구들, 영양실조가 의심되는 친구들은 앞에 세워놓고 숫자를 해봐라. 머리 들고 있는 거. 그러면 가려내기 쉽다. 그때 저희한테 그렇게 알려줘서 저희도 그 방법을 했는데 병원에서 퇴원을 지키지 못할 정도로 하면 이게 사망 확률이 높은 영양실조 환자들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지시를 특별한 병이 없으면 무조건 퇴원시켜라 라고 해버리면
이 군인들은 동계훈련 참가하다가 진짜 사망한다는 그런 소리가 나오거든요. 동계훈련 참가도 그냥 참가시키니까 전체 일가를 다 참가해야 되거든요. 이에 자연스럽게 파령병을 잡아들이려는 방안도 내놓고 있다면서 12월 10일까지 부대로 돌아오지 않으면 대열 기피자로 군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부모와 현지 당위원회에 통보한 상태라고 합니다. 북한 당국이 80일 전투 주대에는 투쟁 목표를 국가 비상 방력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탈영한 것도 모자라 지역으로 이동한 군인들에 대하여서는 강한 군법을 적용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고 합니다. 수습이 안 돼요, 이제는. 북한군, 저 정도면 수습을 할수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정말로 이 상태에서는 북한군도 정말로 대규모의 군 병력을 감축을 하지 않으면 이거 관리 자체가 안 됩니다. 한참 젊은 나이 아이들, 지금 청년들 지금 먹이지도 못하고 그 부대에다 쓸어. 여기서는 죽기를 기다리다가 뭐 무슨 죽으면 알아서 죽어라 라는 식인데, 동계훈련 북한군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그 동계훈련이 지금 이 지경으로, 실태 조사가 이 지경으로 나왔다는 거는 진짜 심각하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12월 초반부터, 동계훈련이 지금 들어가는 이 시점에 북한군, 정말로 이 위기 넘기고 그들이 원하는, 북한 정부가 원하는, 김정은이 원하는, 강한 일당백의 북한 군의 동계훈련 진행할 수 있을까요? 저는 망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현재 북한 군의 실태 상황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정아TV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며, 김정아TV 언제나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의 영원한 요군 장교이고 싶은 김정아였습니다. 충성!